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미지 투 이미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란 이미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투 이미지의 옵션들의 용도와 활용, 그리고 인페인트 기능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분석하는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로게이트 클립과 딥브루 두 개 다 이미지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분석해주는 기능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클립은 문장형 프롬프트를, 딥브루는 단어형 프롬프트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넣고 클립과 딥브루 중 마음에 드는 방식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형 프롬프트를 더 좋아하여 딥브루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가끔 이상한 내용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프롬프트로 긁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프롬프트에 선글라스를 추가한 후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베이스가 된 이미지와 비슷한 구도로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아래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사이즈 모드에서 저스트 리사이즈는 화면비를 무시하고 그대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크롭 앤드 리사이즈는 우선 베이스가 된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한 채로 이미지를 생성한 후 새로운 사이즈로 이미지를 잘라내는 모드입니다. 리사이즈 앤드 필은 베이스가 된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한 채 이미지를 생성한 후 새로운 사이즈로 인해 생성된 여백을 자동으로 채워서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트 리사이즈 레이던트 업스케일은 앞에서 사용한 저스트 리사이즈와 동일하지만 레이던트 업스케일을 이용하여 업스케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크롤 좀 더 내리면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디노이징 스트렝스는 텍스트 프롬프트에 영향을 받는 정도의 설정 값입니다. 설정 값이 낮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변화가 적고, 설정 값이 높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영향보다 텍스트 프롬프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미지의 변화가 큽니다. 각 디노이징 스트렝스의 설정 값의 단계별 변화입니다. 설정값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액세서리 추가와 같은 조금의 변화를 줄 경우 0.3에서 0.5 사이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합니다. 변화를 많이 주고 싶을 때는 0.5 이상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페인트입니다. 인페인트는 마스크를 활용하여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텍스트 프롬프트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넣고 브러쉬의 크기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깨 부위에 마스크를 칠해줍니다. 프롬프트를 다 지우고 타투만 넣어줍니다. 타투가 꽤 자연스럽게 추가되었습니다. 인페인트의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 블러는 마스크 영역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옵션입니다. 마스크 블러가 낮으면 주변과의 대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높으면 주변과의 조화가 잘 어울리게 나타납니다. 마스크 모드는 인페인트 마스크드와 인페인트 낫 마스크드가 있습니다. 인페인트 마스크드는 마스크된 영역을 바꾸고 나머지 영역은 바꾸지 않습니다. 인페인트 낫 마스크드는 마스크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바꿉니다. 인페인트 마스크드는 이미지의 일부분을 제거하거나 바꿀 때 사용하고 인페인트 낫 마스크드는 배경 등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마스크드 콘텐츠는 마스크 영역을 그리는 방식에 대한 설정 값입니다. 필은 마스크된 영역의 픽셀과 맞는 색상으로 채워주고, 오리지널은 마스크된 영역이 원본과 유사하게 채워줍니다. 레이턴드 노이즈는 마스크된 영역이 랜덤한 노이즈로 채워지고, 레이턴드 낫싱은 마스크된 영역이 0으로 채워집니다. 심플한 배경이 있어서 맞춰서 작업하고 싶을 때는 필을 사용하면 좋고, 오리지널은 마스크된 영역의 원본을 보존할 때 좋습니다. 레이턴드 노이즈는 해당 영역을 AI가 창의적으로 채워야 할 때 좋고, 레이턴드 낫싱은 원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할 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의 도로 위에 차드를 지워보겠습니다. 사진에서 차드를 브러쉬로 칠해줍니다. 마스크드 콘텐츠에서 레이턴트 낫싱을 선택해줍니다. 어때요? 간단하게 차가 지워졌습니다. 인페인트 기능은 여러 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의상을 바꿔 입힐 수도 있고, 그리고 손가락이 잘못 나온 사진은 손만 마스크 입혀서 손만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인테리어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활용하여 창의력 있는 이미지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